야, 끌고만 네가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내가 철컹철컹이야 찡찡된다고. 야, 니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에 내가 진짜 니네가 마음에 들만한 거 틀어줄게. 인정하냐? 어제 도깨비 봤어?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 나한테 시집 온대 지금.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거 같거든요. 나온다. 사랑해요. 어떡해. 나 이거 지금 결혼 가느냐? 야, 폭동하죠. 야, 근데 저거 영상 보여주는 거 저작권에 걸리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니네 오늘 무슨 저작권이 아니야? 전부 저작권 촬영이야! 야, 내가 그래도 무지 TV에서 방송한 게 몇 년이야. 저작권이 해서 모를까봐. 됐어. 이렇게 된 거 오늘 아예 컨텐츠는 저작권 질문 받는 걸로 하자. 다 들어와. PPT 템플릿은 저작권에 안 걸... 야, 그거 어차피 무릎에 포한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장기자랑 춤을 춰서 올리면 저작권에 예배되나요? 야, 아무도 네가 춤을 추는 거냐? 관심이 없어요. 저작권 효력은 얼마냐? 저작권의 발효 시점은 아, 무슨 저작권 관리위원회죠? 야, 됐어. 때려쳐. 야, 야,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씨. 올려도 되나? 상관없겠지. 아, 저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아, 한번 몰라. 저작권이 뭔데요? 그게 뭔데요? 아, 위키추리에서 쓰지 말랬는데. 아, 그냥 써라.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저작권을 지켜야지. 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 저 감상 노래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작권. 아, 내가 좋아지지. 미디어 유저 저지 infringement of copyright. 너희들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총 5명의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첫 번째, 음반 제작자. 두 번째, 가수. 세 번째, 공연자. 네 번째, 작곡자. 다섯 번째, 작사자. 오, 근데 좀 귀찮은데? 복잡하다면 유튜브 라이브라리. 또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으라고.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되겠네. 우리 회사에서는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너 아주 요즘에 여기저기 그냥 아무 놈들이랑 잘만 붙어내더라? 아주 쉬운 놈인가 봐? 나를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걸 어떡해. 너는 그러면 어? 돈 없는 애들이랑 말도 안 한다며. 야, 나는 돈과 돈 없는 놈들이랑은 상대를 안 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뭐가 좀 바뀐 것 같다. 후회했니?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랜만에 봐서 그럴걸? 아 좋겠다. 나는 성형하면 엄마가 호적에서 파댄다 그러던데. 어머니,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자네 직업이 뭐랬지?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게임회사 약순입니다. 아니, 게임회사라고? 자네는 내 딸을 절대 못 주네. 네, 무지무지 배우상의 주인공은 김민강!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름다운 밤이네요. 먼저 저희 첫 번째 영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더운 날씨에 햄스터 옷을 입고 열연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번째 영상 얘기해도 안 할 수... 세 번째 영상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영상 얘기 역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저희 무지팀과 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팀원들 때문에 울상의 주인공은 권하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일하게 됐어요. 정말 좋고 저 자꾸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저작권을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즈 우상의 주인공은 김다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상을 받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그냥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민강이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서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이 폰트 저작권인데 폰트 저작물을 어떻게 좀 잘 알리느냐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저는 저희가 뭐 네,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 솔직히 컨셉도 좋고 편집도 잘하고 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다 내가 차린 밥상의 주인공은 이민경!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에게 다 차린 밥상이라는 너무나도 큰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저는 이 상을 제가 받을 거라고 살짝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저는 연기 빼고 모든 연출, 촬영, 편집 모든 부분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만든 작품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도 길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편집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차피 뭐 비영리적인 목적이고 그냥 올라오는 건데 상관있냐? 야 저작권법에 걸리지 당연히. 야 저작권법 야 그게 진짜 다 좀 오바야. 야 페이스업 페이지에 비영리적인 목적을 올리는데 뭐 누구 뭐 대가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중요하냐 그게? 아니지 문제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야 너무 그 법이 야 법이 애매해 법이. 야 법이 문제가 여기 옥상 어떨려고. 야 나가 아 우리가 여행 영상 하나 보다가 이렇게 시끄러져가지고 모였는데 아 솔직히 저도 그 여행 동영상 요즘 SNS에 많이 올라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애매한 걸 주제 떠나서 찝찝해.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써도 되나? 애매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작권법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작권의 존재 자체가 일단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작권, 생각해봅시다. 저작권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그럼 이런 권리를 왜 만들었으며 법까지 만들어 보호를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저작권법 1장 1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뭐 문화도 발전이 되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음악 저작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최신곡을 삽입한 UCC들이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악 저작물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다분히 무시하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애매한데 이게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모든 음악 저작물이,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 저작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게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 뭐 다혜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죠. 1조 1항. 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타인의 음악을 모방하거나 표절한 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작성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창작성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음악은 정확하게 언제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막 5만 년 전이랬다가 1만 년 전이랬다가 좀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추정된 최초 음악 발생 시기가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이게 참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 저작물을 다룰 때는 창작성이라는 말 대신에는 독창성이라는 말을 좀 더 자주 쓰는 편입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구별만 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민족 또는 같은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악이 인류와 함께 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공유적인 그런 느낌. 예, 그 저희 아는 그런 배우 공유 말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유의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유의 영역이 많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음악의 역사가 깊고 넓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음악들이 우리가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악은 느낌이 이미 유사한 음악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음악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음악의 역사까지 나오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 저작물은 창작성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모든 음악 저작물은 이미 다 공유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저작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인가요? 관련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창성을 일일이 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독창성이 인정이 되면 음악 저작물, 뭐 아니면 표절곡으로 되는 것이겠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방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만의 무언가를 합하면 그때야말로 창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음악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원곡과 비슷한 표절곡이 넘쳐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음악 저작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건 약간 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어요. 많이 졸리신가요? 죄송해요. 네, 다시 정신 차리시고.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악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작권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 음악의 영역은 조금 모호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학예에서 뭐 이럴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비영리라는 말이 그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저작권법은 어떤 명목이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현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비영리 목적 공연을 허락하고 있다 하는데, 뭐 우리 학예회나 아니면 동호인들 공연하는 그런 자리에서 돈 안 받는 거 뭐 많이들 봤잖아요. 그런 게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조사한 거, 조사한 거 한번 자료 보시면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영리시설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써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저기 백화점, 뭐 나이트클럽 아니면 뭐 저런 데서, 그런 데서 나오는 음악들을 제외하고는 뭐 화장품 가게에서 뭐 아니면 고깃집에서 나오는 음악들, 이거는 돈 안 받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대가라는 것이 실질적인 대가, 우리가 밥 먹으면은 밥 먹은 거에 대한 대가를 내지, 그게 막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나오는 클래식 이거에 대한 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그쵸 그쵸. 그래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애매하다, 비영리라는 것이 그만큼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애매해서. 아, 이게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봤던 우리 영상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는 영상 자체도
페이스북에 올라올 때 우리가 그 올린 영상이 뭐 내가 올린 영상인데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깃집에서 고기가 주고 음악이 주가 아니듯이 우리가 올린 영상에도 영상이 주지 음악이 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리적이다 비영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작권법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지금 누가 대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좀 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하자 이 말이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애매하다고 해놓고서는 이걸 또 완화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영상 콘텐츠에서 음악이 영상의 주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영리성을 띄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영상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몇몇 상업적 페이지에서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구독자를 올리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영리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아까 돈을 안 들이고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게 장점이다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마케팅 효과 누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뭐 요청도 하지 않은 효과를 뭐 그렇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을 완화시켜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민강님이 말씀하셨던 바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의 주가 노래가 아닌 영상인데 주가 되는 영상을 창작하는 활동에 굳이 이렇게 저작권을 어기는 최신 곡들을 넣어가면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인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만드실 때 노래를 어디서 주로 사용하시나요? 혹시 공유마당이라는 분이 하시지? 저 알아요! 아니 면 유튜브 라이브 이거 진짜 맨 마지막에 유튜브 라이브 모두의 여보세요! 오늘 나와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줬을지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친구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무지초등학교 6학년 3반 김다희입니다. 아, 김다희 친구! 다희 친구,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강니 한이에 전화줬을까요? 제가 꿈이 유튜버인데 고소를 당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다희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여기 다희 친구가 보내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무지초등학교 13살 김다희입니다. 제 꿈은 김이브 언니 같은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건데 며칠 전에 경찰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방송을 못하게 해서 너무 슬퍼요. 저는 그냥 수다방 하다가 MBT 예능 동영상 하나 같이 보자고 올린 것밖에 없는데요. 아, 지상파 방송을 올렸구나. 다희 친구, 그래도 모르고 올린 거잖아요. 만약에 다희 친구가 찍은 영상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찍은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죠. 다희 친구가 영상을 찍는 순간 우리 친구가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내가 열심히 찍은 영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자기 것처럼 뺏고 돈도 벌고 그러면 안 되니까 법으로 다희 친구 영상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저작권이에요. 그럼 다희 친구가 아까 마리틀 영상을 올린 건 저작권을 지키는 행동이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 하면서 좋은 영상 찍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거 다른 사람들이 제 허락도 안 맞고 제 영상 막 아무데서나 틀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저처럼 막 맞아요. 맞아요. 안 되잖아요. 다이 친구, 이제 이렇게 반성했으니까 어머님도 다이 친구가 이렇게 반성한 마음을 알고 유튜브 활동하는 거를 허락할 거예요. 우리 강미안이가 다이 친구가 멋진 유튜버가 되는 거를 응원할게요. 다이! 다이! 화이팅! 그러면 강미안이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희망 지키기 위해 약속해봐요.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봐요. 꿈과 희망을 위해. 언니, 언니 이번 영화 초팅했어요. 헐 대박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리 지렸다 지금 눈앞에 밀림지 실화임? 이거 빼박 힌트 에바 참치 문통이? 어보감 이건 인스타 각이라 진짜 실물 깡패 클라스 13끝이네. 야 너 뭐냐? 뭔데 우리 노래를 그따위로 망쳐? 망쳐 망치기. 네가 아이돌에 뭐야? 왜 노래도 못 부른 게 돼지 멱다란 소리 내면서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춤도 못 추는 게 오징어처럼 꿈 틀리면서 우리 춤을 추냐고 진짜. 오징어야 꼴찌야 이거. 아 저는 그 제2의 강다니엘을 꿈꾸는 연습생 김민강이라고 하는데요. 예명도 지어놨어요. 민다니엘이라고. 민다니엘이고 민가브리엘이고. 너 이거 저작권 위반인 거 알아? 보안이 길거리 버스킹 공연 나간 모양인데 저작권자인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내 노래로 공연을 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민림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잘 들어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행위의 경우에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실현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저작권법 제87조 1항 저작 인정권의 제한도 적용됩니다. 제가 하는 공연은 무료 공연이고 저는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민림지나 음반 제작자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당돌하게 반항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 너 나랑 사귈래? 언니 또 왜 저래? 사장님! 공기가 소리만에 비유를 황금 비유를